오늘은 얼음 중에 가장 아름답고요 화산체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얼음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시 얼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랑시 얼음은요 정상을 지나 분화기를 한 바퀴 돌고 주차장까지 하산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걸어도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원점 회귀 트레킹입니다. 얼음은 조그마한 산체를 뜻하는 제주어라고 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얼음은 설문대 한망에 헤어진 치마폭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랑시 얼음 입구에서부터요 지그재그로 나있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오르면요 분화구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앞에요 분화구 모양이 마치 원형 경기장 연상케 하는 작고 귀여운 아끈 다랑시 얼음이 보이는데요. 다랑시 얼음과 나란히 닮은 꼴을 하고 다랑시 얼음에 딸려있는 마지막하고 자그마한 얼음이란 뜻에서 아끈 다랑시, 작은 다랑시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올라가는 길은 야자 밑에가 깔려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경사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화구 입구에는 신터경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분화구를 왼쪽으로 내다보며 걸으면서 분화구 아래쪽과 그리고 저 아래 영눈이 얼음, 아끈 다랑시 얼음 등 구좌우 및 성산 일대의 아름다운 얼음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비 온 뒤라서요 정말 아주 뜨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무가 지금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다랑시 얼음 정상입니다. 한라산 동부지역은 얼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랑시 얼음은요 동부지역에서 가장 높고 모습이 빼어나서 얼음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하며 얼음들을 대표하는 얼음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네요. 다랑시 얼음에 올라서서 한라산을 바라보면 얼음 군락은 한라산 옆에 보혈한 자식들처럼 보인답니다. 한라산과 함께 얼음 군락의 모습은 제주의 지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 멀리 한라산, 또 많은 얼음들, 바다 등 제주도 동부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한 포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소서나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네, 다랑시 얼음 올라와 봤습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볼 수 있는 얼음인데요. 얼음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산재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얼음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시 얼음 꼭 한번 올라보시기를 추천합니다.